박자에 맞춰서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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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 불러줘 지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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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지머니! 야! 지머니!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가는 건데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바지가 다 내려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기현이 앵콜! 기현이 앵콜! 일단 앵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빠, 내가 오빠 때문에 해줄게요. 알았어요. 와, 예뻐요? 이렇게 땀에 막 범벅대고 망가졌는데도 예뻐요? 처음에 나 나올 때도 다들 이러고 째려보고 있더니 이제 끝날 때 돼서 엉망진창되니까 예쁘대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지원이를 바라봐 주기 시작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정말 요즘 제가 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산에 가면 가풍 진짜 이쁘잖아요. 그래서 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가을은 모든 잎들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단풍잎이 정말 꽃처럼 만개 있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죠? 예쁘고 아름답죠?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만개하신 꽃처럼 예뻐요. 진짜로요. 저는 사실만 얘기합니다. 진짜요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예쁘게 바라봐 주시는 그 모습 자체도 내가 예쁘지 않으면 남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부터 이제 최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이미 최고이신 거고요. 그쵸? 네. 네, 오늘 너무너무 함께해서 즐거웠고요.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단풍잎 같고 꽃 같은 우리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강사 부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래 꽤나 한다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실력 발휘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고 그럴 때도 기분을 다 풀어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에너지 받고 더 승승장구해서 정말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원이가 아니라요. 진짜 진정한 마음, 가슴으로 기억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 가수 지원이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!